진짜 잠이 안 와요. 진짜 막 지루할 틈이 없어요. 애들한테서 살아있다는 걸 느낄 수 있다고 해야 되나? 병행해야지만 억각이 생긴다라는 이거를 다시 생각하게 해줬어요, 그 친구가. 안녕하세요. 저는 국내 최초 수학 대안 교과서 수학의 발견을 함께 만든 중학교 수학교사 이경훈입니다. 이 시간 이 책으로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책의 첫 장을 한번 열어보시겠습니다. 수학 학습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여러분들은 수학적 사고로 넘을 수 있는 다양한 탐구 과제를 만날 텐데요. 새로운 과제를 만날 때 여러분들이 이 다섯 가지 원리를 기억하면 도움이 됩니다. 모든 친구들과 더불어서 각각의 과제를 이 원리들을 이용해서 해결해 보세요. 스테이지 1, 자연수를 깨뜨려 보자. 이 스테이지 1은 1단원입니다. 그리고 여기 곡괭이가 보이시지요? 1단원을 여러분들이 다 완성하면 이 곡괭이라는 아이콘을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1학년에서 총 11개의 아이콘을 모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스테이지는 이와 같이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순서대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개념과 원리 탐구하기, 그리고 탐구한 것을 되돌아보기, 개념과 원리를 연결하기, 방금 전에 보았던 수학학습 원리를 완성하기 코너입니다. 각각의 코너를 어떻게 공부하면 될지 예를 들어서 살펴보죠. 탐구하기는 내가 개념을 발견하는 코너입니다. 누가 개념을 알려주기 전에 먼저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 해볼까요? 여기 있는 컵은 무엇을 회전시킨 걸까요? 지금 빨리 생각해보세요.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고민이 되더라도 답을 먼저 보진 말고 최소 5분은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자, 이제 답을 확인해 볼까요? 가이드북을 한번 펴보세요. 가이드북에는 관련된 학습 목표, 교육과정, 그리고 요 장에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써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탐구하기의 답은 번호로 찾아도 되고 교과서 쪽수로도 찾을 수 있고요.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그 탐구 활동의 의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푼 답은 이 예상 답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살펴보았던 컵 문제에 대한 답이 없죠. 이때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상 답안 옆에 수업 노하우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수업 노하우에는 바로 내 친구들이 쓴 답들이 적혀 있습니다. 이 답들을 살펴보면서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한 친구들이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여기서도 컵의 손잡이를 떼고 이런 모양을 회전시키면 컵 모양이 나온다고 답한 친구들이 있지요. 즉, 손잡이를 떼면 컵도 회전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와 같이 답만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생각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탐구하기가 끝나면 같은 방법으로 탐구 되돌아보기를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탐구 되돌아보기의 마지막 문제는 이와 같이 내가 만드는 수학 이야기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배운 내용을 여러분들이 자신의 말로 글로 적어보는 것입니다. 개념과 원리 연결하기는 내가 지금까지 새로 배운 내용이 무엇인지 정리하고 기존과 연결해보는 코너입니다. 자, 여기 질문이 있죠. 여기에 대해서 내 첫 생각, 그리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된 생각, 그리고 최종적으로 정리된 나의 생각을 써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배운 것들을 한번 정리해보고 자, 그것들 사이의 연관성을 찾아보는 것이죠. 수학 학습원리 완성하기는 이 스테이지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탐구하기 문제를 골라서 어떤 수학학습 원리를 이용해서 풀었는지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이게 습관이 되면 우리는 어떤 문제도 어렵지 않게 풀려고 도전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북에는 마찬가지로 여러 친구들의 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글을 쓰신 다음에 그 다른 친구들의 글을 읽어가면서 같이 공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잘 하실 수 있겠죠? 하시다가 어렵거나 모르는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이 책으로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수학을 수학답게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